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이 이제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일라인 구독자 여러분, 파리올림픽 즐겁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요. 유도, 사격, 양궁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쏙쏙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파리올림픽이냐고요? 오늘 바로 클래식 오페라 이야기, 프랑스의 오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오페라, 세계적인 3대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 뭔지 알아 하시는 분 계시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3대 오페라에 속하는 비제의 카르멘입니다. 세계적인 3대 오페라,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푸치니의 라보헴, 그리고 비제의 카르멘이 있습니다. 비제. 조르주 비제인데요. 이분은 프랑스의 음악가입니다. 후기 낭만주의의 작곡가로 굉장히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이분이 10대 때 국가에서 주는 로마 대상을 받고 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한 그런 천재적인 음악가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로마에서 돌아와가지고 열정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오페라였습니다. 이 조르주 비제는 오페라를 정말 정말 사랑했던 오페라 러버인데요. 정말 오페라를 많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독일 바그너나 이탈리아 베르디 같은 어떤 고전적인 어떤 음악들을 오페라들을 그 당시에 유행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오페라 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비제는 정말 계속해서 오페라의 쓴맛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소신의 결과가 세계적인 오페라로 남은 카르멘입니다. 비제는 1838년도에 태어나서 1875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향년 36세의 나이로 모차르트처럼 빠르게 별로 돌아가셨는데요. 이 카르멘을 초연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오페라 카르멘이 초연했을 때 파리에서 초연을 했는데 굉장히 파리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초연 당시에 대실패를 겪었지만 이분이 이제 3개월 만에 사망하고 그해 10월에 빈에서 열리게 되는데 빈에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면서 오페라가 열리고 세계적인 오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이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르레 여인 모음곡의 미뉴에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프와 플룻이 연주되는 그 미뉴에트 춤곡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러니까 이 미뉴에트라는 것은 춤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춤을 출수 있는 그런 연주곡인데요. 굉장히 천천히 춤을 출수 있겠죠? 이 곡을 들으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입니다. 조르주 비제는 낭만주의의 작곡가인데요. 후기 낭만주의. 저번에 모차르트는 고전주의라고 말했죠. 그럼 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전주의, 낭만주의는 음악 사조를 말하는 건데요. 낭만주의는 로만티시즘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음악 사조입니다. 그리고 고전주의는 클래시즘이라고 하는데 18세기에 유행을 했었죠. 우리가 말하는 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전주의를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전주의는 정형화된 음악입니다. 굉장히 규범적이고 규칙적이고 이미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고전주의 음악인데요. 음악은 무조건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최고, 최상의 클래시즘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차르트, 바하, 하이든, 베토벤의 음악이 고전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나 바하나 이런 작곡가들, 고전주의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 낭만주의는 뭐냐면, 낭만주의는 굉장히 감정이 가득한 그런 음악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즉흥적이고, 이 만드는 작곡가의 감성을 따르는 그런,
음악이라고 하겠는데요. 비정형적이겠죠? 그래서 쇼팽, 슈베르트, 브람스, 리스트, 바그너, 베르디, 말러, 비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낭만주의의 음악의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낭만주의 시대 때 19세기에 만들어진 오페라 카르멘은 정말 사랑과 복수, 죽음을 다룬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한 오페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정극이라고 하겠는데 이 파멸을 주인공이 파멸을 이루게 되는 그런 드라마가 상당히 강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 당시 파리에서 초연을 했을 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에 오페라를 많이 봤었던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부자, 신흥부자 계급이었는데 이 카르멘의 오페라의 여주인공이 집시였거든요. 그 당시 집시는 19세기 때 굉장히 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이 하층 계급에 속하는 집시가 나와서 주인공으로 연극을 오페라를 하고 거기다가 막장 드라마로 내용이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막장에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이 정열적이고 낭만, 치정과 죽음이 가득함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오페라에 결국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남게 됩니다. 팝콘 먹으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프랑스 오페라 위대한 카르멘, 1875년도에 파리에서 초연이 됐고요. 배경은 스페인의 세비야입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담배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 집시였고요. 그리고 남주는 군인이었던 돈 호세, 서브 남주는 투우사로 나왔던 에스카밀리오, 그리고 서브 여주는 이 돈 호세의 피앙세, 약혼자였던 미카엘레가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고요. 총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페라입니다. 줄거리는 이 담배 공장에서 일하던 집시 카르멘이 빠져가지고 돈 호세가 사랑을 하고 파멸에 이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파멸을 일으키게 하는 여자가 바로 판무파탈이라고 하는데 이 판무파탈을 대명사가 바로 카르멘입니다. 이 카르멘을 만나서 결국 자수, 죽음 이렇게 이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오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프랑스어가 라무르입니다. 라무르. 라무르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파멸. 와, 굉장히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전 정말 두근두근 밥고 먹으면서 봐야 될것 같죠? 그래서 이 유혹과 사랑, 그리고 배신과 죽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오페라입니다. 카르멘의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두 개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1막에 호세를 유혹하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면 안될걸 하는 카르멘의 하바네라가 있습니다. 아리아. 그리고 2막에서 서브 남주 에스카밀리오의 투우사가 부르는 투우사의 노래 이렇게 있는데요. 1막의 하바네라는 시작이 라무르 에딴 오아조 레벨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라무르 하면서 사랑은 자유로운 새처럼 길들여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카르멘이 호세를 유혹하면서 부르는 메조 소프라노 곡입니다. 중저음의 메조 소프라노 나를 사랑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 하바네라는 사실 4분의 2박자로 반복되는 춤곡의 하나입니다. 아바네라 단짜 단짜 오브 아바네라 이렇게 아바네라 춤곡을 말하는데 이 춤곡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비제가. 그리고 이 투우사의 노래는 투우사의 데비아라라는 토레아도 송이라고 하는데 레 토레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레아도 왕가르드 토레아도 토레아도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죠. 사실 저는 하바네라는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신나는 건 토레아도 송인데 이 곡을 영상 더보기에 제가 이 영상의 끝에 연주곡을 붙여놓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이 오페라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직업으로 보는 이 카르멘과 돈 호세의 성격을 보면 결말까지도 유추할 수 있겠죠. 이 카르멘은 프랑스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1845년에 나왔던 소설 카르멘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설이 원작이니까 어떨까요? 소설에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바로 결말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셰익스피어의 햄릿도 그렇죠. 성격이 곧 결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을 직업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카르멘은 집시이고 돈 호세는 군인입니다. 집시는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고 자유를 돌아다니는 보헤미안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카르멘이 굉장히 감정에 충실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반항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겠는데요. 그 반항이 결국 파멸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돈 호세는 군인인데요. 군인은 명령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니까 굉장히 고지식하겠죠. 그래서 이 돈 호세 역시도 이 사랑에 빠져서 고지식하게 카르멘에게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카르멘을 죽이고 마는 그런 인물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형화된 그런 군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에스카밀리오는 투호사인데 투호사는 좀 독립적이죠. 자기의 일이 직업적으로 그래서 이 사랑을 할 때도 약간 카르멘에게 기다려줍니다. 유혹을 하지만 카르멘은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 물러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카르멘을 보면 결국 그런 정열적이고 자유를 갈망하는 반항하는 그런 성격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안나 카레리나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되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그래서 이 카르멘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그렇지만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떠나는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인물이었던 카르멘. 굉장히 좋은 오페라이고요. 이 오페라는 한번 보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오페라입니다.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카르멘 꼭 한번 보러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영상 끝에 테오도르 송 투호사의 노래 감상하시면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이 하바네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 카르멘이 부르는 하바네라를 영상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꼭 한번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상영했었던 그 하바네라 영상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카르멘 아쉽지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오페라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열적으로 오페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재밌게 락도쿵이 무비의 오페라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길.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oreador, on guard, Toreador, Toreador. Et soldier bien, oui, soldier combattant, que le noir te regarde, et que la mort t'attend, Toreador, l'amour t'attend.